네가 불편할 만한 거 싹 뺐어. 아, 그 BJ 탕 모시기요? BJ 이름 붙이고. 아니 그거 말고. 그럼요. 제육. 홍겸 씨랑 사귀세요? 아니요, 안 사귀어요. 안 사귀어요? 네. 결혼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몇 남 몇 녀 보십니까? 저는 거루님이 네 글자라고 생각. 네 글자. 어, 말씀해 주세요. 지코의 개. 아이고. 야, 조명 괜찮아 이제. 아이고. 오랜만이야. 손주 나왔어? 손주. 어, 축하해. 여자친구 생겼다. 아니 아니 아니. 볼뽀뽀 받는다. 아니 아니 아니. 코블리 존버한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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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거기 잘했지. 아니 아니 아니. 어, 근데 내가 이제 원래는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작년 네 할로윈 보고 큰 힘을 얻어서 한다. 다행이네요. 근데 저랑 같이 나 할로윈. 어? 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오늘 남도포차 메뉴 싹 뺐어. 어? 무슨 메뉴예요? 아, 네가 불편할 만한 거 싹 뺐어. 아, 그 BJ 탕 모시기요? BJ 이름 붙이고. 아니, 그거 말고. 그럼요. 제육. 너 좀 있으면 잘하면 그 미국에서 변호사한테 연락을 수도 있... 포트야, 코포터? 한 바퀴 쓱 돌면서 인터뷰 한번 해줄? 나 한 번만 쉬게. 내가 어떡해. 아, 또 함 주라. 친구도 함 해주라. 어. 아, K랑 같이 해주자, 같이. 그래. 같이. 좀 부탁 좀 할게, 나. 10분만. 잠시 실내 좀. 예, 들어가세요. 뭐, 코트 형 어디 갔어? 아, 근데, 아니야. 저기 잠깐 인터뷰 좀. 네, 코포트라고 새로 오셔가지고. 아니야. 니가 해, 니가 해. 여기 중간으로 잠깐 와. 자,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김시원 헤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이티 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린입니다. 좀 남다른데 뭐 평소에 이러고 다니시나요? 아니요, 이러고 뭐 다니진 않는데. 많이 꾸미신 건가요? 그냥 평소 뭐... 이상한 약간 좀 할머니 바지 같은 거. 아, 할머니 바지 아니에요?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두 분이서 아니 몇 분이서 그거 하셨잖아요. 인천 가가지고 버스킹. 어, 버스킹 했었죠. 그때 어땠어요? 버스킹 후기. 버스킹 했을 때요? 형도 궁금한 거 좀 여쭤보세요. 들어가시죠. 네. 아, 근데 엘린이가 인터뷰를 하나도 못했는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러면 엘린... 홍겸 씨랑 사귀세요? 아니요, 안 사귀어요. 안 사귀어요? 네. 결혼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몇 남 몇 녀 보십니까? 여기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게 제... 동빠님 안녕하세요. 저 노래하는 코트예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동빠입니다. 반가워요. 동방신기 빠순이라서 이제 동빠랑 맞죠? 잘 알고 계시네요. 네네네. 네. 내가 진짜 탐방 가가지고 동방신기 노래 불러드렸는데 표정이 아주 그냥 개 썩어가지고 그냥 아니 솔직히 그거 듣고 안 썩을 사람 없었을 거예요. 모든 가능성 열어줘. 아우오 사랑은 뭐다 뭐다 이미 수식어 레이드 오션 my breaking my loose again 알잖아 지루한 걸 뭐든 다쳐도 넌 괜찮아. 아우오 아 나 너무 웃겨. 근데 내 죄송한데 지금 다른 거 하겠습니다. 예, 아 근데 진짜 춤 못다. 진짜 잘 추시더라. 깜짝 놀랐어. 저도 춤 때문에 탐방 많이 갔어요. 춤 자체를 선이 달라. 결이 다르신 분. 예. 보통은 이렇게 삐걱삐걱거리는데 진짜로 춤이 진짜 예술입니다. 여기는 태림이. 태림이. 형 안녕하세요. 나 천 개 쌌어. 예? 나 천 개 쌌어 너한테. 너 좀 살이 좀 쪘다? 아니. 아, 결혼식 끝나자마자 바로 먹었죠. 소고기? 옛날에 기억나? 진짜 처음 진짜. 봤죠. 그걸 처음 봤어. 태림이는 진짜로 내가 결혼식 못 갔어요. 아이 뛰지 새끼야. 마무리하라고. 최군 오빠 제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케이 씨를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최근에 이제 복귀를 하셨는데 네네 복귀했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일반인 분들이 민심이 그렇게 좋은 줄. 그래서 내상 민심이랑 이제 현실 민심이랑 완전히 상반됐다라는 걸 내가 굉장히 깨닫고 나서 주먹으로 제 마우스를 부실 뻔했어요. 그럼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예예예. 예, 예. 제가 예, 예, 그렇게 예. 큰 잘못을 하고 진짜 예, 사고를 예. 치고 돌아올 수 예, 있었던 이유는 예. 저보다 더 큰 잘못을 한 새끼가 있어서 돌아왔어요. 어떤 분이죠? 예? 어떤 분이죠? 뚱뚱한 애 있어요. 아 그래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그분이 탱크를 탔나? 네. 아 거루 형님 한번 인터뷰 한번 가겠습니다. 거루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제가 실물로 봤는데 가장
키도 가장 크시고 진짜 실물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 진짜로 예. 원래 칭찬을 좀 일색하시던데 오늘 좀 칭찬. 아 진짜 아, 너무 너무 네. 진짜 괜찮아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요. 와 저 키 큰 모델이야 했는데 얼굴을 보니까 거루님이시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네.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근데 왜 넷상에서 네. 민심이게? 제가 알기론 두 분 싸우시지 않아요. 아, 싸운 게 아니죠. 싸운 게 아니죠.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네, 제가 영상을 접수를 받았는데 저는 진짜로 이분이 뭐 하는 분인지도 모르겠고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호텔 한 방송 하면은 모르겠다. 코트가 나온다 그러면 내가 한번 합방하러 갈게. 내가 제대로 까지고 올게. 내가 코트는 내가 깔 수 있어. 방송을 많이 봐. 깔아도 깔는데 코트 정도야 내가 씨발 깔 수 있지. 아 예, 거루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부장님. 아 예, 이게 다름이 아니라 예. 네. 저 아세요, 아니, 실례하지만. 오해할 수 있어, 오해할 수 있어. 조금 내가 영화 들어보니까. 아니, 저 아시냐고. 예? 아 장난입니다. 아, 예. 아무 감정이 한 번 이런 거 전혀.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알고 있습니다. 예예예예. 예, 예, 예. 아 알겠습니다. 그 저기 번호 제가 받아놨고 나중에 한번 이렇게 기회 되면은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그래, 한번 봅시다. 아 예, 감사합니다 형님. 네, 술 먹방 아, 재밌게 하세요. 예. 네. 아니 소리 질렀는데 에? 이렇게 해버리시니까 너무 두 분 싸우시지 않아요? 아, 아, 싸운 게 아니죠. 싸운 게 아니죠.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네, 아니, 절대 아닙니다. 네. 네. 괜히 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거루님이 네 글자라고 생각. 네 글자. 말씀해주세요. 지코의 개. 와, 또 이분 형은 이분 누군지 모를 거예요. 채팅창 보지 말아 보세요. 누구예요? 아버님.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트님. 자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리고 아프리카 BJ 아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여기 옆에 있는 분 누군지 아시죠? 아 코트님이죠. 아, 진짜 아고님 보면은 뭔가 좀 동질감이 느껴져요. 어떤 동질감? 예, 유튜브에서도 방송하셨었다가 예, 그러고 나서 다시 아프리카로. 아. 제 친구 엊그저께 그 아프리카 TV로 복귀한 윤태현이 노래 한 곡 듣고 싶습니다. 예. 아, 윤태현이 나와서 노래 한 곡 하고 선물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태훈아 노래 한 곡 해주라. 태훈이 입주야. 육개장은 조금 아 탄수화물인데 예 알겠습니다. 예 1인 24 육개장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곧 가게? 나 이제 슬슬 가야지. 또 일찍 온 친구들은 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미안해. 뭘 미안해. 고맙지. 너 생일 언제더라? 나 10월 10일이야 뭐 타고 가? 나 택시 타고 가야지. 케이버거 태워달라. 아 못 타지. 아 그냥 가다가 좀 태워달라고 얘기했나 봐. 축하한다. 고마워. 지금 못 탄다고? 미안한데 저 타고 왔고요. 아 진짜? 예 죄송한데 타고 왔습니다. 람보 어디 있어? 저기 있어. 여기 있어? 람보 근데 더 업그레이드 됐더라. 이거 타고 온 거 실화야? 야 어떻게 차가 근데 더 멋있어졌다? 무광이야. 가라 그래. 그래 선생님 가야지. 가. 잘 나갈게 고마워. 아니야. 야야야 신발 던져봐봐. 뭐야? 저 신발 던져봐봐. 신발 던지라고 그래요? 치워줘. 진짜 고맙다 봉주라. 예, 고맙다. 아 예 거루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부장님. 아 예 아, 다름이 아니라 저 아세요 실례하지만. 아니 저 아시냐고. 네? 아니 장난
장난이에요. 아, 예, 장난이에요. 아, 예.